나는 진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 피아노 하나에 하루 정도 만나서 연습해가지고 그 우리 유튜브에 작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야. 곡을 쓰게 될 줄도 몰랐고 사실은 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닌가 봐. 만약에 15만 명 되면 네 분을 노을로 만들어드릴게요. 발라드곡 한 곡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즐거운 기록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가지고 뭐 대중문화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고. 잘 나오면 그래도 우리도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본전은 저 정말 제 맘 저 비행기 값은 나와야죠 계속. 그럼 제주도에서 하는 제대로 뮤직비디오도 좀 찍고 지금 유열의 스케치북에 막 첫 방이자 막방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내. 희열이 형이 자기 프로니까 그래도 유스캔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오랜만에 쓰신 곡인 것만큼 좀 진지했으면 좋겠고 최고 순위를 찍는 것보다 그냥 하천처럼 하천 뭔가 나쁜 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발라드 약간 중량천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플레이리스트에 꾸준히 들어있는 하천 같은 느낌 중량천 그렇게 롱런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안에 이거 뮤직비디오 거기서 찍는 거 중량천 우리 프로의 컨셉이 그걸? 이렇게 뭐 십실반 버라이티야. 십실반 버라이티. 지금 우리가 너한테 손을 내밀었잖아. 네가 내민 나의 손을 네가 꼭 잡아줬잖아. 그러면 또 너는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랑의 편지 같은 거야. 영국에서 시작된 사랑의 편지 같은 그런 제작 방식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취하고 있거든. 아 이게 이럴 일이야 지금. 네, 여기저기 부탁해서 형 어떻게 끌어가는 거야. 저도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있을지 몰라. 미아에 이 뮤비로 깐느 같은 거 봤어요? 아니야. 뮤직비디오 감독료가 다행히 0원이어서 출연이 된다면 화제가 될 만한 출연이 너무 좋지 사실 갑자기 부탁이 있다고 막 그러시면서 한 번만 뭐 부탁을 들어달라고 어제도 찍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커졌나요 일이 아 형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드리려고요 뭐 고맙다. 네. 너가 후회했어. 야 진짜 따뜻하구나. 저건 지원이 마음이고 내 마음도 좀 해. 출연료. 어쨌든 그 공짜로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형 노래를 조금 챙겼으니까 그럼 재미난 거 들어줘. 출연료를 배비는 거야. 한번 들어. 됐어 형. 아예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안녕 수고했다. 출연료를 배민으로 보냈다고? 형 거기 선물함 들어가 봐. 어디다? 지금 썼어. 야 출연료를 세금번으로 나눠 보냈어. 3만 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2만 원에 내 마음이야. 마지막 2만 원에 나이 배달 왔대. 3만 원짜리가 어제 시건의 수당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아 3만 원은 그냥 기본 출연료? 아니 2만 원이 기본인데 새벽에 끝나가지고 내가 만 원 더 챙긴 거야. 수고했어. 이제 가. 뭐야? 고맙습니다. 야, 2021년 잘 풀릴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야, 뮤비 기대할게.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린 끝났잖아요. 안녕하세요. 채널 15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영석 PD고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시작입니다 자 일단 오늘 드디어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모르고 시작했던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진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로 오늘 오후 6시에 드디어 뒤돌아보지 말아요
음원이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다들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 좋다. 일단 저는 진짜 뭐 촬영하면서 내내 그런 인터뷰도 했지만 이 좋은 마음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걱정 막 이런 반신반의 맞죠? 맞아 잘했어. 반신반의 이런 심정으로 되게 뭔가 걱정거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재덕 씨는 어떠셨는지?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성적이 지금 여기 네. 성적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성적이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제가 지금. 정확히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네? 자, 지니! 지니! 지니 앞서가고 있습니다! 램프에 지니! 지니 앞으로 달려가고 앞으로 쭉 빠져요. 앞으로 쭉 빠져요. 지니만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니 바이브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지니 바이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멜론 힘내주셔야 되고요. 멜론 좀 힘내야 돼요. 이거 쪼개버리기 전에. 멜론 힘내야 됩니다. 이거 먹어버리기 전에. 멜론 힘내주시고요. 부담감이 컸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나와서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실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자 소연 씨는 네, 어떤 저희가 소감이 어떠신지? 신곡을 1년 만에 내는 거지만 또 다른 아티스트 분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앨범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어떻게 느낄까라는 그런 반응과 그런 기대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희열이 형이랑 작업을 하게 될 줄은 사실 평소에는 생각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희열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한 적이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일단 YG와 안테나는 색깔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색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절대 안 되죠. 희석이 안 되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전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컬러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그걸 또 저희도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네 자 재진 씨.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게 뭔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너무 그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끝이 없는 건 감정 같은 것들이잖아요. 느껴지고 있는 감정들이 계속 좋은 감정들로만 끝이 없이 느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데 왜 걱정이 되죠?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요, 오히려. 반신반의?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금방 사라질까 그렇죠, 사라질까 이런 거품이 갑자기 막 아르르 무너질까 봐. 진이가 갑자기 또 내려오고 막 또 이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순간만큼은 또 팬분들이 또 저희를 또 사랑해 주셨다는 걸 그렇죠. 공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니까. 네, 그게 진짜 좋은 원래 빠르게 이게 변해가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 아닙니까? 그렇죠. 늘 그럴 수 없죠. 네, 빠르다 대한민국. 그렇죠. 이런 거에는 어차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잘하는 머리가 전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예. 자 V 뭐죠 은지원 씨? V 빌보드냐고. 이걸 모르시는구나. 바이브라는 아니 빌보드는 B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빌보드요? 네. B죠. 그건 B고 이건 V. V. V는 이제 바이브라는 음원 차트죠? 그렇죠. 네. 바이브에서도 저희...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바이브 1위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앞서 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음원 사이트입니다. 지금 요쪽 네. 상에서는 지금 바이브가 치고 나가고 있죠? 치고 나가고 저쪽 있고. 상에서 지금 이제 지니 씨, 지니가 지금. 소원을 들어주고 있죠? 네네. 요거요. 네? 요 제덕이 형 아까 뭐 외우고 있었잖아요. 아까 외우셨잖아요. 얘기해주세요. 이거 뭐죠? 영어 발음. 아까 스포티 뭐라고 했죠? 스포티야. 스포티야요? 그건 무슨 스포츠 브랜드 아니에요? 그 자동차 이름 아니야? 스포티지. 스포츠지야. 스포티 파티야. 스포티바? 뭐야? 스포티파이. 네. 스포티파이. 그렇죠. 요 앞에서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있어요. 자 여기 뭡니까? 딱 보이시죠? 사과. 앨런 튜링. 사과는 앨런 튜링이요. 고급. 왜 뉴턴이라 그러지? 네. 자, 애플.
애플뮤직. 애플뮤직. 그리고 옆에 보면 벅스. 벅스. 실시간 2위라고 합니다. 벅스. 어, 벅스 2위 2위예요? 아, 네. 치고 나왔어요. 아, 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벅스 치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벅스를 맡고 있는 이 바이브. 바이브. 굉장합니다, 지금. 바이브 지금 새로운 음원 사이트예요. 이 슬리퍼는 어떻게 돼요? 순위가요? 스포티. 아, 그래요? 아, 네, 네, 네. 이거는 아예예 예, 예. 자, 멜론은 지금은 체크가 안 되고요. 사실은 내일 가야 돼요. 멜론은 상 밑으로 내릴까요? 근데 아니야. 멜론도 지금 제가 듣기로 뭐 그 일주일 안에 음원 그러니까. 순위가 있다면서요. 거기 최신 히트 안에서는 지금 16위. 16위. 아. 최신곡 히트 순위 16위. 어. 아,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 대단한 거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저는 CJ의 뼈를 묻으려고요. 저는 YJ의 뼈를 묻으려고요. 아, 예. 어, 저는 15야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해주신 자, 거예요. 진이 자, 지금 1위를 네, 했다고 실시간으로 또 팬들이 네, 축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지금 여기 막 많은 팬분들이 저 1위를 축하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 혹시 순위에 만족, 이 영광을 여기 네? 혹시 여기 쫙 전체 기대하는 순위가 있는지 지원 씨. 전체 기대 지금 현재는 진의 하나 1위잖아요. 뭐 쫙 다 1위 휩쓸겠다라든지 뭐 아유, 리더로서 큰 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참 절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게 욕심이 끝이 없어? 이게 시작할 때는 순위에 그렇게 집착 안 하겠다 마음을 비우겠다 했는데 이게 이 치고 나와주니까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네. 아, 그럼 예상하는 저 동네 절 한번 갔다 올게요 그냥. 아, 마음 한번 비우고 싶어요? 마음 비우고. 그래. 그럼 잠시 비우시는 동안 우리 재진 씨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순위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진이만 1위인데 최종적으로 이 정도 성과는 냈으면 좋겠다 이번 음원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음원을 해주는 사이트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으니까 네네. 해외 음원 사이트 아 삼선 슬리퍼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네요. 스포티파이 저쪽 큐 뭐죠? 예, 중국 아 큐큐 예 큐. 저 나뭇잎은 뭐예요? 이거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플로 뭐라고 했죠? 네, 플로 아 플로 네, 플로라는 또 음원 사이트가 있죠? 플로 아 플로 네네 아 플 플로 그 뭐예요? 품종이? 네 그 저희가 사실 근데 또 어쨌든 근데 오늘 음원이 6시에 공개가 되긴 됐지만 그래도 이 채널 15의 방송을 보면서 아 또 일상이 왜냐면 바쁘시다가 이거 보면서 아 맞다 오늘이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지금 거거든요. 들어보려 네, 분들은... 지금 처음으로 들어보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인가요 재덕 씨? 어떤 느낌을 담은 곡이죠? 이게 참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야 되는 곡인데 네네 약간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요. 네, 가사는 어떤? 왜 되게 직설적이던데요? 끝났다고? 진짜... 그럼 뒤돌아보지 그러니까 말라는 게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속마음은 뒤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겉으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애써 뒤돌아보기를 바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목이 이렇게. 아, 약간 이런 느낌. 어, 그 우리가 들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뒤돌아보지 네. 말라고 한 거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계속 반복적인 이런 아픔이 싫어서 아예 끝내고 싶은 거죠. 어, 나는 반어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뒤돌아봐주길 아. 바라는 마음이지만 마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의 속으로는... 행복을 위해서 아. 이제 그 맞네요. 재덕 씨 말을 들어보니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우리 각자 이제 헤어지자 약간 이런 거를 가사로 표현한 그런 곡이죠. 그러면 굉장히 슬픈 노래죠. 그렇죠. 네, 슬픈 가사, 슬픈 곡. 그럼 음악적으로는 지금 가사는 그럼 그렇고 우리 수원 씨 음악적으로는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장르? 음악 평론가세요? 아니 진짜 우리 아니, 구독자님들에게 네.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일단 장르, 아니 구독자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죠. 장르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뭐예요 장르가? 어, 내가 다 설명해 음악적으로? 네, 해봐요. 막 다 해? 해봐요. 내가 다 해도 되겠어? 아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어떤 장르입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요. 장르는 토이 노래죠. 토이요? 아니 그거 지금 장난. 토이야.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딱 들은 감성이 레트로 발라드라는 느낌이었어. 레트로 발라드. 옛날 옛 감성. 내가 틀렸어? 원래 사실 희열 형이 처음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정통 발라드를 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형 정통 발라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편곡 되고 보니까 정통 발라드는 또 아니에요. 정통 발라드를 우리가 안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그 팝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발라드하고는 네. 확실히 전 다르긴 다른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작곡가 성향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거였군요. 그 저기 노래에 관한 의견은 각자 들으시고 평가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설명하기에는. 그건 작곡가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어떤 곡인지는 그 안테나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시면.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 느낌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니 재키 같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죠. 저는 사실은 재키가 평소에 부르는 노래들 그리고 유희열 씨가 평소에 만드는 노래들 그 둘도 아닌 어느 지점에 이 노래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없다 그래서 누가? 그건 민호가 그런 거야. 아니 오늘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은지원 씨 파트를 듣고 이 파트 누가 불렀냐? 그렇게 그런가? 나는 우리는 모르잖아. 난 모르겠어. 저희끼리는 그걸 못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뭔가 신선했어요. 운명관 나가도 될 것 같아. 나가라 제발 형. 나가줘. 가자. 형이 꼭 가왕 해주면 안 돼. 나가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뭐 5연속 가왕 이런 거 해주시면. 아니 뭐 나도 뭐 복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뭐 요즘 네. 마스크 계속 잘 쓰고 다니는데 왜? 저희 그러면 다음 쓰고. 스케줄로 한번 바로 전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이나 씨 라디오와 유희열 씨 스케치북에 이어서 은지원 씨 복면 가왕 아니 출전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가왕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하자요. 아니 괜찮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뭐, 아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 오늘 이 노래를 우리 재키 분들이 너무 열심히 불러주셔서 오늘 탄생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노래를 잉태한 작곡가 선생님 누구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희열 네. 형님. 우리 희열이 형 그래도 오늘 저희가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지 해야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로 되겠어요? 저는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 뭐를 대접할? 지금 말씀하시면 되죠. 전화를 통해서 뭘 대접할 거죠? 이 멜론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나요? 필요 없어요. 치워도 될 것 같아요. 멜론. 안 돼요. 아니에요? 네, 지금 내일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잘 구르게 생겨가지고 안 구른단 말이에요. 자, 일단 뒤돌아보지 말아요를 작곡해주신 우리 유희열 작곡가님과 한번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효정아. 아니 형님 저예요. 지원이니? 아니 너무 목소리 톤이 갑자기 변하시는데? 네? 그래 효정아. 아니 그러다가. 효정이 전화로 와가지고 나 효정인 줄 알았지. 네 형님. 형님 터졌어요. 아이고, 축하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터졌어요. 좋다 멋있다. 아 형님 터졌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형님 말대로 대박 났어요. 거봐. 야 진짜 유일 대단한 거 같아요. 네. 아니야 너희가 대단한 거야. 내가 한 것 별로. 형님 없고. 진짜 곡 아 왜 여태까지 안 쓰셨어요? 너희를 만나려고 기다렸나 봐. 아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미지 관리 엄청 하네 오늘. 왜 그러지? 아 참 음악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런 행복한 날도 오는구나. 아 네. 가식적. 희열이 형 인정. 네. 다시 한번 인정. 리스펙입니다 형님. 진짜. 하여간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또 그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잭스키스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네, 다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네, 아 저희 너무 감사해서 저희 뭐라도 형님한테 보답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필요한 얘기하라고 거 하는데 우리 재키 필요한 거? 네네. 그 냉장고부터 채워드릴까요? 그거는 영성이가 채워주기로 했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일단 지금 우리 그 스케치북 본방송 하고 있거든. 아 그러네. 본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사실 약간 좀 또 스케치북 팬분들한테 약간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 영상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이것도 이거 TV도 보시고 또 유튜브로 또 이거 보시면 되니까. 그럼요. 이거는 TV는 스케치북 틀어 놓으시고 핸드폰으로 그렇지. 저희 유튜브 방송 봐주시면 돼요. 저희도 어차피 또 스케치북 그렇지. 나가서 인사드리잖아요.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네. 나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하나가 있어. 뭐요? 너희 나오는데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 분위기를 탔잖아. 네. 네. 다음 주에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꺼질 거예요 형님. 아 그게 굉장히 걱정이야. 그래서 제작진들한테 얘기해놨어. 네. 밤새 각오하라고 얘기했거든. 와. 아 녹화를 계속 뜨게 해요? 녹화를 잘할 때까지 뜨게요? 지금 다들 벌벌 떨고 계셔. 아이 잘할게요. 아이 그리고 아 니네끼리 그 얘기하더라. 장르가 뭐냐고 막 그 얘기하던데. 네, 정확히 뭐예요, 형님? 정확한 장르는 네, 장르가 있긴 있구나. 있지, 생각하고 만들었지, 그럼. 오, 뭐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만든다고 우리 같은 프로페셔널 베테랑들은. 뭐냐면은 너 나랑 토이랑 그러니까 너희랑 토이랑 섞였잖아. 네, 믹스. 딱 들어도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 네. 느낌이. 유스키스 발라드인 것 같아. 아. 이 형님 금방 생각해냈네. 유스케랑 잭스키스 합쳐가지고 유스키스 발라드. 유스키스. 유스키스. 써놔야 되겠네요. 새로운 이거. 장르 탄생이네요, 형님. 아. 그렇지. 너희 곡도 있고 감성이 나도 약간 있고. 그쵸. 약간 섞여 그래가지고 있어요. 네.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나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재밌고. 네. 네. 야, 특히 재진이 자리는 야 이제 뭐 떠나 그 자리는. 야, 나 박효신인 줄 알았어. 아~ 형님이 형님이 발굴해 주셨어요. 고음에 사실 이 곡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르는 보컬을 한 게 재진이도 처음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하여간 잘했고 네. 오늘 신효정 PD랑 나영석 PD는 5시부터 막 토하고 막 이러더라고 긴장하고. 토하진 네. 않았어. 긴장은 했지. 나는 그렇게 순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어. 형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계속 자주 보셨다 그러던데 6시 이후부터요 차트를요? 그 중에 댓글 중에 대다수는 나야. 찬영 아이디 써가지고 단 거야. 아 그리고 야 그것도 있다. 지금 봤더니 막 그 뭐야 진이 1위하고 그 막 벅스 2위하고 막 이랬더라. 네. 네. 진이 그러니까 1위했어요. 바이브 1위하고. 아 너무 너무 축하해. 그리고 원래 거기 2위, 3위 있었던 친구가 우리 회사에 권진아라고 있거든. 아이고. 아, 알죠, 형님. 그 친구를 제치고 올라갔더라고. 어떻게? 이거 뭐. 이거 그래도 한 뭐 한 가족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네. 아, 나 너무 잘 됐어. 그리고 권진아 거는 2월 달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목요일 날 나와. 아, 홍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지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아껴서 좀 꼭 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형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작업한 재키한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채널 15의 시청자들한테도 이 노래 좀 잘 들어달라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진짜 90년대 때 가장 젊은 시절에 같이 음악을 했었던 우리 후배 잭스키스랑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장르가 다를 뿐이었지 언젠가 이렇게 만날 사람은 만난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덕분에 정말 저도 간만에 이렇게 뛰는 심장을 좀 느껴봤고요. 그리고 또 잭스키스 팬 여러분들 약간 어저께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서울랜드까지 또 그렇게 막 인증샷 올려주신 거 보고 어우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5야 제작진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그 신원호 PD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생도 그 새로 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약간 연기에 눈을 떴거든요 제가. 샹젤리가 있으시면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작업하면서 이렇게 막 즐겁고 유쾌하게 해본 게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아 음악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맙습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와 진짜 최고의 보람인 것 같아 이게. 진짜 희열 형 너무 고맙죠. 너무 아니 고맙다. 근데 이렇게 저는 가수 후배로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인정받는 뮤지션 선배한테 이렇게 뭔가 선물 받은 느낌. 진짜. 동시대를 같이 네. 살아온 음악. 근데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쵸,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버린 거죠. 야. 너무 고마워요. 운명적인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 사실은 일어나는
작년 올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희열이 형이 디렉팅 볼 때도 되게 사실은 또 다른 모습이어서 멋있었는데 제가 방송 보니까 이제 세션도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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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해가면서 프로듀스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작업 잘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네. 요즘에 믹싱까지 또 직접. 나 아, 믹싱도 네, 직접 와서 다 하시고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 봤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이래서 유열 유열 하는 거야. 자 진짜 유열 씨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번을 더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식사라도 한번 진짜 대접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요 지금 상황이 더 나아져서 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고 정리되면 저희가 꼭 한번 아니면 배민으로 밥 한 끼 그쵸 지금 언택트 시대에는 사실 식사 사주고 이런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배민은 배달로 그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테나로 이번에 그러면 5만 원 한번 보내겠습니다. 사실 2만 원, 3만 원 이상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네. 5만 원 한번 아, 이 정도 순이면 뭐 훌륭하죠. 이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10은 좀 그렇고 5 한번 디저트로 멜론도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일이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뭐냐면 저희가 원래 음원 발매는 오늘 6시인데 사실은 어제 이미 선공개가 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 선공개가 참 희한한 일이었던 게 우리 재진 씨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이전에 한번 갑자기 툭 던졌어요. 뭐였죠? 네, 그 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노래를 듣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마트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긴데 툭 튀어나왔죠. 네. 툭 튀어나와서 저희도 그냥 툭 한번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봤는데 툭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재밌을 것 같다. 아니 근데 보통 뭐 이런 거 일을 그렇게 해요? 응? 일을 남 회사 댓글에다가 마트에다가 이렇게 댓글 남겨가지고 일을 잡아와요? 아니 이제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아니 뭐 이렇게 무슨 홍보팀이랑 마케팅 업체끼리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그 정도로 네. 크지 않아. 아니 난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 너무 놀랬어. 근데 그게 또 성사가 되잖아. 성사가 된 게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 그래서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제 그래서 이마트에서 해점 음악으로 저희가 선공개가 됐는데 그때 그 이마트의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와. 그때 그 영상 궁금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노래를 듣는 게 마트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마트에서 한번 이마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긴장해서 피 나올 것 같아. 이마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널 15야의 나영석 PD입니다. 아쉽게도 폐점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침 이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곡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곡은 규희열이 작곡하고 잭스키스가 노래한 뒤돌아보지 말아요 라는 곡입니다. 노래에 나오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린 끝났잖아요 라는 가사처럼 이제 즐거운 쇼핑을 마치실 시간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발매되는 신곡 뒤돌아보지 말아요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무 힘이 느껴.
와, 이마트에서 이 노래를 진짜 트는구나. 재진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진짜 이마트에서 이렇게 현실이 될지 몰랐다. 와, 어디 좀 더 잘 들리는 데 없나? 아까 저기 구석이 제일 크긴 했어요. 이쪽 보세요. 아, 저기 스티커구나. 제작하고 나면 아, 일단 찾아오신 팬분들이 진짜 저희가 사실은 이 이벤트는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하고 그냥 뭐 혹시 몰라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많은 팬분들이 즐겁게 즐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벤트 같잖아요. 팬들 모습 보니까 약간 소름도 좀 돋고 기분 좋은 소름 있잖아요. 약간 울컥한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까치발하는 거 까치발해서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렸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앨범 나면 막 레코드 가게 앞에서 줄 서서 그렇죠. 사는 그런 느낌처럼 네. 마트에 가서 기다렸다가 막 그걸 듣는 그런 느낌들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옛날에 왜 어떤 영화 팬이면 그거 개봉하는 날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 기분 네, 그렇죠? 사실 기다려도 봐도 되게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초로 한 게 있어요. 뭘 했죠? 역사상 가요계에서 최초로 누가? 마트 선공개. 그렇죠. 아, 그런 마트 선공개 앨범 프로모션 중에는 진짜 네. 최초인 거잖아요. 네. 마트 선공개. 그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네. 잭스키스에 네이버 치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수성이나 이력이나 거기에 전 세계 최초 마트 선공개 그 이력도 하나. 그 이마트에 상의해 보고요. 네. 그거 표시해도 되는지. 아, 그 부분도 설명을 해도 되는 건지. 예. 걸리네요. 이마트에다 댓글 한번 남겨볼게요. 어쨌든 역사상 최초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 근데 서울랜드는 뭐예요? 아까 서울랜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서울랜드는 오늘 그 서울랜드를 전체를 노랗게 물들여 주셨어요. 제키를 위해서. 갑자기? 네. 회장음악 뒤돌아 보지 말아요를 틀어주시면서 거기 있는 조명들을 다 노랗게 바꿔주셨어요. 우와, 그걸 못 봤네. 거기 가봤었어야 됐네. 거기는 또 다음 주에 제가 방송으로 나갔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찍었어요? 역시. 채널 15야! 저 이런 전국에 그 폐장 음악 필요하신 분들, 바로 저희한테 DM 주시고.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뭐 지원 드립니다. 그건 뭐 괜찮겠죠? 아, 너무 좋죠. 폐장 음악 필요하신 분들. 폐장 음악 바로 아무 데나 트십시오. 저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야, 그럼 이제 이달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곡만 나오는 거네요. 계속 이 노래만 틀진 않고 다른 노래도 나오고. 폐장 때만. 폐장 때만. 때만. 네. 공식 폐장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월의 클로징. 공식 클로징송. 와. 이왕이면 가사도 저희가 개사해서 드리죠. 뒤돌아보지 마라. 영업 끝났잖아요. 해서. 아, 그 부분만 네, 그 살짝 부분만 살짝 영업만 넣으면 되잖아요. 영업 끝났잖아요. 보지 말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수원 씨. 뒤돌아보지 말아요. 영업 끝났잖아요. 슬프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사실. 24시간 영업은 안 되네.
그렇죠. 이마트가 그 지역마다 클로징하는 시간이 다르대요. 그래서 서울 지역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경보 단계 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네. 다른데 폐점 시간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아마 즐거운 이벤트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라이브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네. 사실은 오늘 이 라이브를 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마 뭐죠? 뭐죠, 은지원 씨? 뮤직비디오인가요? 아 맞다 맞다. 못 보셨죠? 찍기만 하셨어요. 못 봤어요. 정말 기대돼요. 아무도 못 보셨죠? 네, 그렇죠. 와, 진짜 기대돼요. 사실 오늘 아까 그 여기 저희 라이브 하기 전에 나왔던 여성 출연자분 모자이크에서 모자이크 그분 이제 그분 공개되는 거죠. 아 그분 촬영하는 것도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아예 저희한테 뭐 공개를 안 했으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분을.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6시 음원 공개, 어제 이마트에서 폐점송으로 공개. 혹시 신원호 PD님 형수님 아니죠? 너 큰일 안 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여성 출연자가 아까 봤잖아요. 이 프로는 어떤 프로예요? 행운의 편지 같은 프로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가 돌고 돌아서 지금 신원호 PD한테 갔고 신원호 PD가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줬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같이 하신 건데 그분의 보면 출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여러분도 연예인인 거죠? 그럼요. 연예인이십니다. 그리고 뭐 그 베일에 쌓여진 여성 출연자분도 궁금하지만 또 우리 네 분이 오랜만에 정극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웃기면 안 돼.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되게 슬프게 찍은 뮤비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웃길 것 같아서 그래 걱정이에요. 아, 이거는 신원호 PD님이 배지 작가님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그 아쉬웠구나. 아, 연기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가사랑 이런 게. 아, 진짜. 진짜? 진짜 그 정도야? 사실은 저희가 그 신원호 감독이 처음에 기획 회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했는데 신원호 감독 되게 감각적으로 어떤 걸 찍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그런 거 싫다. 네. 우리는 그냥 레트로 느낌이 나더라도 정극 연기 같은 걸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드라마타이즈라고 할까요? 레트로한 감성의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근데 원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뭐죠? 본인이 원래 찍으려고 했던 뮤직비디오 컨셉. 나 그걸 얼핏 들었거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새로 하러 갈 뻔했잖아요. 들었어? 네. 누가 얘기를 해줬어? 누구한테 들었어. 뭐였죠? 얘기 한번 원래 어떻게 찍기로 했었다고? 원래 삼실의 새끼 컨셉으로 복불복해가지고 띵 하는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는 걸 컨셉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그러니까 예능을 찍어서 그걸 다 슬로우로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자는 거야. 그거 괜찮지 않았겠어? 너 생각해봐라 수원아. 땡 했어. 너가 막 어떤 미션에서 틀려서 저 음식 해야 되는데 막 재진이랑 막 옆에서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슬로우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 뭐든지 너는 저 음식 먹어야 돼. 그걸 3분 30초에서 4분짜리로 슬로우를 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슬로우. 천천히. 뮤직비디오가 슬로우예요? 그냥 슬로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르지. 내가 아까. 근데 형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댓글에 보신각 진행이냐.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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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자 드디어 최초 공개입니다. 우리 신원호 감독이 급하게 또 부탁을 받았는데도 흔쾌히 찍어서 편집까지 해준 뮤직비디오. 뒤돌아보지 말아요의 뮤직비디오. 우리 멤버들도 같이 촬영은 했지만 사실 공개된 건 처음 보는 빨리. 정확히 내용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최초로 빨리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널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래 언젠가 날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잠깐만 내용이 잠깐만 처음 보셨죠? 네.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수현 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와.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24년 동안 저희가 연기한 뮤비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주인공을 한 근데 사실 저희 연기 실력들을 다 아니까 이건 퀄리티가 사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도전도 사실 안 했었고 전문 연기자분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했던 연기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잘 편집해 주시면서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주게 그림 색깔도 너무 좋고 색감이 너무 좋죠. 네, 색감이 너무, 색감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연기도 완전 진짜 드라마 같은 이게 대체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그래도 시청 뭐 구독자님들이 또 다양한 해석을 또 보면서 즐기시겠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리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뭔가 그 그러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문득 이제 그렇죠. 그 떠나간 그 여인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생각난 포인트. 우리가 저 하얀 소복 입은 여성분을 계속 그리는 거 아니야? 소복 드레스. 소복. 소복은 귀, 하얀 소복은 귀신이 뭐예요. 근데 결국 그 마지막에 꽃 나던 게 그분이 돌아가셨죠. 결국 딱 고개들 바로 그 스리생에 나오시는 우리 윈터가든. 장겨울 선생 신현빈 님이 사실은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발이 안 시려웠나 모르겠네요. 진짜 걱정 너무 너무 감사하게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야, 근데 뮤직비디오 끝까지 누군지 궁금하게 하긴 하네. 그 마지막에만 뒤도니까 그때만 딱 얼굴 난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형수님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네네. 사실은 다 직업이 다 있는 거죠. 네. 최진 씨는 어떤 직업이? 저는 이제 복싱 선수. 복싱 선수. 네. 저는 은행원이요. 은행원. 네. 제덕 씨. 시인입니다. 아 시인이었어요? 네. 소설가 아니었어? 시인이요. 좀 가정주부인 줄 알았는데 집에만 계셔가지고. 시인. 자 시인이셨고요. 전 누가 봐도 의사였죠. 아 예, 네. 은지원 씨 의사 가운 입은 은지원이라는. 조정석 씨의 역할이었죠. 같은 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했어요. 제가 의사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뭐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각자 어떤 연기는 충분히 만족하시는지 어떠세요? 각자 연기에 대해서 서로 평가 좀 해주세요. 뭐 잘했던데요. 그냥 다 나름. 그치 형, 다 캐릭터에 맞게 좀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왜 나만 울어가지고? 저는 진짜 좀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 딱 있더라고요. 드라마 편집해서 진짜 만든 뮤직비디오 같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기존에 찍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드라마를 네네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압축해서 하이라이트 뭔가 이렇게 BGM으로 깐 느낌이었어. 저는 그 뮤비 촬영할 때 개인적인 시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신원호 감독님이 짧게 금방 찍어주셔서 뮤비가 빌 거라 생각했어요. 그림이 너무 단조롭고 심심하고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충분하게 풍부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뮤비가 좀 저희가 또 급하게 좀 찍기는 찍었어요. 네. 급하게 찍었는데도 그 일정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원호 감독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촬영해주신 감독님도 올해 최고 감독상 수상하신 감독님. 아주 유명한 촬영 감독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뮤비 오늘 처음 봤는데 사실은 한번 저희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꼼꼼히 앞에서부터 짚어보면서 슬로우로 봐요? 지적질 타임? 아니 왜 우리 영화에도 뭘 하자는 거예요? 배우분들이 왜 커멘터리 달잖아요. 아, 저때 리액션? 그쵸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곳곳에 희열이 형님이 또 등장을 해요. 아 그거 혹시 눈치채신 구독자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보면 아 그러네. 나 지금 몰입해가지고 희열이 형 못 봤어. 사실 왜냐면 우리 거 모니터하기도 바쁘니까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희열이 형이 제일 많이 찍었거든요. 저희보다. 그쵸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곳곳에 등장하는데 나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희열이 형을 찾는 재미도 아마 쏠쏠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 씬마다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메신이 아니라 그 각자 네 명에 있는 공간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나시니까 다 한 번씩 같이 찍었죠. 희열이 형이랑 네. 그 한번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 한번 그러면 앞에서부터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유희열을 찾아라는 그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찾더라도 저희는 말하지 말죠. 왜냐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찾아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더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겠네. 눈이 언제 사실 저 첫 장면에 유희열 형님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 드레스 입고 희열 형 뒷모습이야 그렇죠. 저거? 네. 대형이야 희열 형이? 아니 근데 나무 뒤에 나무 잠깐만 뒤에. 여기는 좀 전에 저기는 장소예요? CG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공개해드릴게요. 그래. 아, 메이킹도 다음 주, 네, 다음 방송에 공개될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이게 뭘 찍으라는 거야? 흠 잡으라고 흠 형. 흠? 아, 지금 진짜 치고 있는 거야. 저는 들었는데 진짜 치세요. 아, 여기 표정 좋아. 세상 다 이런 표정. 아, 여기 이제 집에 있는 거죠? 시인은 재택근무. 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슬기를, 여기 거리 좋다. 출근하고 있고 여기서 이 화면 왜 부딪혔어? 이제 여기서 문제의 장면이 나오죠. 놓칠 때 뭘 놓쳐요? 의도적이라고 아까 은지원 씨가 이제 아 손으로 툭 놓는 게 너무 의도적이야. 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어야지. 너무 던졌다. 그런 거 같네요. 아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이건 너무 심영래 선배님 줄넘기였어요. 좀 전에 심영래 선배님. 네, 연구원 땡치리. 잠깐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잠시만요. 네. 뭐 언제 어디 지원형 부분 코멘트를 못 해가지고. 지원이 아니 넘겨도 돼요. 아, 이 부분이죠. 네. 지 부분은 넘기라고 그러고 남의 그거는 하고.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그 앞 부분에서 한번 플레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술하고 나오세요? 저요? 네. 정신과요.
정신과. 아, 정신과 닥터는 메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 닥터는 얼마나 바쁘면 머리 자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나는 저 부분이 이제 그 그녀를 그리워하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수술을 실패해서 낙담하는 건지 아니 약간 그 감정이 헷갈려. 원래 씬 자체는 성공하고 기분 좋게 나와서 창을 봤을 때 슬픔에 갑자기 젖어지는 건데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그 그냥. 신나는 부분이 편집됐네. 아, 그렇구나. 좋게 아, 수술 잘 됐다 하고 행복해하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편집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런 오해가 살 수 있어. 오해 장면이 있었어. 본인도 시인인 걸 모르잖아. 주부로 알고 있잖아. 그렇죠. 네, 네. 주부. 전업주부로 알고 있잖아. 전업주부로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 한번 자. 플레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지금 나오셨고요. 전업주부 설거지 실패해가지고. 저기. 아, 저기. 이건 누가 봐도 자. 저 의경. 청원경찰.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 한번 플레이. 이게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아, 이거는 확실히 알겠어. 요런 식으로 유희열 씨가 사실 씬마다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야? 씬마다 숨어 있는 거죠. 아, 나 지금 저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 눈치채기 힘들겠다. 네. 한 번 더 계속 볼. 근데 고생은 저렇게 다 했는데 희열이 형 너무 얼굴 이거 보면 형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반주도 저 뒤에 계속 걸린다고 신원호 감독이 계속 쳐달라고 해가지고 잘 나온다고 계속 지금도 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뒤에서 계속 한 거의 3, 4시간을 반주를 계속 해주셨어요. 아, 이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공개가 안 되죠. 신비로워. 저게 진짜 눈일까 가짜 눈? 가짜 눈. 아, 여기 어디냐? 진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던 데가 있었어? 겨울왕국. 아, 곡분이게 저분 체육관장님 잠깐만 치치 이분 잠시만 뒤로 돌릴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형. 아, 요렇게 보니까 설마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실루엣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아, 잡고 있는 분이 희열이 형이래. 아, 이거 누가 알아 이렇게. 저번 집으로 3시간을 차를 달려오셨는데 저거 한시 찍고 가셨어요. 와서 무릎 잡고 가신 거예요? 와. 기억나시죠? 어떤 상황이었죠? 한참 갔나 봐요, 저 촬영장이? 거의, 그쵸. 좀 서울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북쪽으로. 네, 가서. 올라갔고. 재진 씨는 한참 찍었겠지만, 효율 형은 좀 간단하게 찍었어요. 그쵸, 저 윗몸 일으키기만 잡아주시고 바로 또 퇴근하셨죠. 아,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가신 거예요? 네. 아, 정말. 굉장한 효율. 하나만 찍고. 아, 효율 형한테 진짜 이게 고급 인력을 이렇게. 네? 네. 깨알같이 이번에는 체육관 관장님 역할로 출연을 해주신 것 같고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재진 씨 몸 좋아요. 전업주부죠? 이게 누가 봐. 시인입니다, 시인. 시인이라는데 또 좋은 부분이죠. 여기 있다. 왼쪽 어디? 여자분 어디? 뒤에. 아, 여기 왼쪽 있잖아. 저기 저기. 저기 같이 웃고 잡담하는 동료 의사. 맞아요. 의사 중에 한 분이 역할로. 저는 알고 있죠. 순식간에 지나가죠 또. 이 정도면 100만 원 줘야 되는. 이번 알겠습니다. 이번에 5만 원 더 얹어서 배민 10만 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플레이 부탁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잡담하다가도 갑자기 그녀가 떠오르는 그렇죠. 아, 머리가 발라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지금 보니까 파바로티 느낌 나요. 약간 그런 것 같긴 해. 방치해놓길 잘했네. 연필을 깎다가도 그녀가 생각나고 재진이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애가 졌네 시합에서. 재진이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아, 그러면 연필 깎다가 열창하고 있죠? 입신 큰데? 아, 피아노 연주가 퇴근 안 하시고. 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수술을 잘못해서 여자 주인공을 죽였나 했어요. 아, 내용 자체가 네?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사? 의료사 뭔 줄 알았어요. 그 저기
아니 근데 너무 신들이 다 난 막 좌절하고 있는 것 같고 해갖고 전체적인 풀 내용 여기 같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가요? 은지원 씨가 카메라를 어디 이 전까지는 그냥 카메라가 재키 분들을 찍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그때 카메라 형이 사실은 신원호 감독한테 의견을 이제 제시했죠. 아, 요 부분은 클라이맥스라고 자기가 이 곡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만큼은 은지원 씨가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면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다시 한번 갔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그게 재촬영 뮤비에는 편집돼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쳐다보잘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먼 곳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노래를 했는데. 카메라를 안 봤죠. 근데 은지원 씨가 이 파트에서만 아, 카메라를 쳐다보는 아. 부분. 네, 계속 플레이를 해주시.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귀신같이 우시네요. 아, 네. 와. 아, 눈물이 딱 흐르죠. 오. 딱 그런 씬이에요. 눈물이 나는 걸 참아야 되는 상황. 제일 금융권인가요? 제일 금융. 은행이면 제일 금융 아니에요? 제일 제2, 제3이 있죠. 은행인데도? 예.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아, 이 부분에서 아. 사실은 이 부분이 그녀도 울고 있네요. 아. 그렇죠. 이게 알고 봤더니 헤어진 이별을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친구분이 그쵸 사별한 거예요. 네. 우리 나이에 저희 나이엔 사별이 맞나요? 사별 뭐라고 그래요? 진짜 어쨌든 사별 아니에요? 이렇게 뭐 좋은 곳으로 가신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몽환적으로 이제 신원호 감독이 그러니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립싱크 할 때 들고 있던 같은 노란색 그쵸. 장미꽃을 함께 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성분이 그쵸. 저분도 사실은 뒤돌아보지 말아요 해서 사실은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그럼 근데 방금 뒤돌아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덕 씨 말처럼 아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가사로 풀이를 해본다면 이거는 잊어야만 하는 기억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살아 있다면 정말 헤어지기가 뭐 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 그러니까 다 각자 일에 사실은 더 몰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돼. 잊어야 내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잡담도 하고 또 열심히 일도 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러니까 대상이 만약에 정말 살아 있다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헤어지기 힘든데 뭐하러 헤어져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대상이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이제 좀 하늘나라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 네네네. 어 그렇게 푸셨네 뮤직비디오를. 그거를 찍을 때는 그러면 난 내가 의료사고인 줄 알았다. 찍을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아. 그렇죠. 수술하는 장면에 나오죠. 어, 느리게 봐도 금방 가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요게 그래도 각자 배역 처음에 듣고 혹시 배역을 위해서 따로 준비했거나 뭐 연습한 거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여러분? 저는 네. 이렇게 복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줄넘기 아까 엄청 잘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뭐 아. 섀도우 복싱이나 근데 줄넘기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딱딱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초상 맞게 해요? 보통 이게 가볍게 하지 않나? 그거를 무릎을 이렇게 줄넘기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주문이 있었고 지도 관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게 엄연히 영상에서 오케이가 됐으니까 뮤비로 사용이 된 건데 그러면 현장에 와가지고 지도를 했던가 자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나보고 줄넘기 가지고 너 우리 재진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 근데 우리 재진이한테 함부로 대기실에서 재진이 형이 줄넘기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네. 그게 배우면 훨씬 퀄리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실에서 연습하던 줄넘기는 아이들 거였고 현장에서는 이제 전문가용을 했더니 이제 지게 잘 받은 거였죠 이렇게 줄넘기가 어 근데 재진 씨 몸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의 저렇게 감동스러운 저 뮤직비디오가 저희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그러면 누구 그럼요. 아, 이게 좀 이렇게 손에
잡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VCD로 구워준다든가 어, VCD? VHS로 그 네, 주면은 풀 수는 있어요? 여기서? 아, 줄게요 깬 게 넣으면 돌아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휴대폰을 아니, 보세요 그 와이파이, 휴대폰으로 보면 와이파이, 되잖아요 와이파이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문 손에 잡혀야죠 이렇게 그건 뭐 갖고 싶어서 예 제 건데 예? 제 건데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제 씨한테 그거 하나 못 구워드리겠어요? 저기 아니 이때까지 우리 앨범 내면서 뮤직비디오 찍은 건 저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만큼 또 마음에 제가 많이 나와. 그 마음에 들었다. 약간.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이 앨범도 우리가 못 가져요. 오 아까 뭐 맞아요 사은품 이벤트. 아 네 사실은 앨범도 앨범이지만 저희가 사실 이 뮤직비디오도 신원호 감독이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앨범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수제작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아, 근데... 저희가 수제작 앨범을 샘플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최초로 한번 야 무슨 수제 도시락도 아니고 이거 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약간 쿠키박스 같이 생겼다. 이렇게 딱 도시락이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면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자 은전 씨가 대표로 한번 열어보시죠. 야 이거 수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형 이걸 박스를 박스 접어서 박스도 붙이고 이런 거를 다 수제로 한 거래. 네네. 풀도 다, 붙이고 다 저희가 직접 접어서 이건 샘플입니다. 아 그럼 아직 샘플은 주인이 없으니까 저 이거 앞에 글씨도 우리가 쓴 거네요 직접. 네. 그 이것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송글씨 그때 따서 네, 다 만든 송글씨예요 거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한정 수량이잖아요. 네. 41 장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사 저거 포함해서 40개예요. 어. 저기 죄송한데 언박싱 시간. 아니 왜냐면 저희도 처음 오니까. 아, 뭐라고 충분히 보셔. 이제 뒤에 이제 뮤직 스태프들이 다 적혀. 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고마운 분들을 하나 하나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깊은 뜻을 모르고. 네. 언박싱 좀 해주세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 되죠. 흘러 나온다. 뭐가 막 나와. 야 장사할 줄 아네. 뭘 많이 넣었어? 야, CJ에서? 저희가 보통 제작사 아니에요. 잠깐만. 야, 여기 미니 달력이 있습니다. 미니 자, 달력. 첫 번째 아이템 미니 달력. 우와. 여기다 달력.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고. 미니 달력이 있었고요. 우와, 그리고 이렇게 저희 포토. 새로운. 자, 누구죠? 포토도, 지금 네. 여기 샘플에는 랜덤이래요. 재진 씨랑 재덕 씨가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 다 있는 줄 알았어. 네. 랜덤으로 두 장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아. 꽝이야. 가지고 싶다. 랜덤으로 두 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형의 이거는 랜덤인가 보다. 이거는 한 장밖에 이거는 한 장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한 장이죠. 폴라로이드. 네. 폴라로이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한 장입니다. 네. 네, 이것도 랜덤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 키홀더는 또 랜덤이에요? 자 이것도 랜덤이고요. 랜덤. 아, 안에 사진이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이건 또 수원이야. 우와 여기서 뭐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수제작 이것도 수제라고요? 네 이거? 실로 이거 일일이 다 깬 거야 깬 거 비즈 우리 스텝이? 맞아 이야 자, 이거는 이것도 수제작인 거고요 비즈 와. 비즈로 만든 키링이고요 지금 사진 랜덤 중에 나영석 아, 저, 걱정 마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제키 여러분들을 위한 앨범이기 때문에 와, 테이프. 없다 그래서 실망하시는데요? 그런 아니에요. 다들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실망하시잖아요. 원하시면 지금 저희가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넣어드릴게요. 전혀 아니실 겁니다. 아니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 저희가 굽는다고 하죠. 우리 옛날로 치면 좀 옛날 느낌 내기 위해서. 케이스도 하나하나 넣고 CD 하나하나 구워서 넣는 겁니다. 야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자, 이것도 사실은 보통 뭐예요? 테이프가 아니죠? 네. 이거 뭐죠? 이거 그냥 저희가 쓴 거. 맞아, 마스킹. 각자의 그 글씨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누구 글씨지? 뒤돌아보지 말아요. 이거 누구 글씨? 아, 이거는 희열이형 글씨체가 지금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사를? 네네네 그거를 각자의 글씨체가 쓰여있는 마스킹 테이프 이건 뭐야? 스티커? 이거는 오래된 거죠? 30
여러분 아. 지난 여름 잠시 내새끼 시절에 아. 네 그때 스티커 세트 이번에 같이 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 40분께 주는 거고 네. 수고했다고 저희는 안 줘요? 우리 건 어때? 뮤직비디오도 안 주고 노래도 야, 이건 안 뭐예요? 주고. 포토북? 아직 공개가 안 된 아이템인데요. 원래 앨범 안에 꼭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자켓? 자켓 앨범. 그렇죠. 자켓 앨범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엄마야. 근데 굉장히 많아요. 네, 우와. 포토북. 이거 사진 사진이야? 진짜 많아. 이걸 따로 찍은 적이 없잖아, 근데. 아, 이렇게.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니 그거를 언박싱을 본인이. 아 이런. 이게 비밀리에 봐야 되는. 야 이르 야 이렇게 나왔어? 잘 나왔네 이거는. 형 이제 봤으면. 오케이 덮어, 오케이 덮어, 오케이. 덮어. 이거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만족하실 사진입니다 이거. 와 이거 잘 나왔네. 여기 보면. 아 잘 나왔어요 진짜. 아니야 봐봐. 굉장합니다 사진들이. 사실 되게 풍성하기 때문에 아, 팬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나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40개를 오,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이벤트를 통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와, 잘 나왔다 진짜. 이거는 따로 찍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슨 따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않나? 아니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자켓 촬영을 하지 않았잖아. 근데 뮤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아 이건 찍었네 우리가 따로. 아 그 기호 2번. 아니 앨범 많이 내신 베테랑 가수분들인데도 이렇게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보죠 저희도. 아, 신기해. 네. 그리고 또 재진 씨 말처럼 본인들도 사실 하나씩 갖고 싶은 네. 네. 거지만 못 갖죠. 아니 근데 사실은 여기서 공개 드릴 건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네. 어? 뭘 해야 또 주는 거예요? 응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40장 한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특징이 수제작. 네. 100% 핸드메이드. 아, 우리 건 우리가 만들라고요? 여러분 것뿐 아니라 요 40장 모두 여러분이 직접 지금부터 한땀한땀 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샘플 요거 하나예요. 이제 39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자, 아, 재료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희 생각에는 팬분들한테 더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조립하고 비즈 꼽고 사진 넣고 랜덤으로 아... 조각해서 아니 그럼 이 사진들을 랜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랜덤으로 넣어야죠. 각자 자기 사진은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사진들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배치, 조합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나 봐. 형 이거 분할해서 박스는 누가 접고 네. 누구는 아니 뭐... 내가 박스 할게. 내가 이거 피자 박스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그냥 단순 노동이 빠르더라고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요 저희는 오늘 밤새도록 이걸 접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마무리 인사하면 만들면서 마무리 인사를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샘 이벤트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 아 이벤트 응모. 이게 가야 돼요. 만드시는 김에 400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공장 가야죠. 찍어내는 게 빠르지. 아니 이렇게 된 김에 은지원 씨 공약 한번 가세요. 공약이요? 지금 여기 지금 쭉쭉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멜론 1위 만약에 뭐 지금 멜론 네. 내일 지금 멜론이 테스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일 확인해봤는데 10등 안에 들어갔다. 지금 멜론 여기. 그러면 이거 40개가 아니라 몇 개 갑니까? 실시간 오늘. 실시간 차트 26위요? 그거랑 16위랑 다른 거예요? 아니 아까 그 16위가 조금 내려갔다는 얘기지. 1위에 있는 사람이면 이건 총 음원들 사이에서 26위를 했다는 얘기지. 실시간 차트 옛날 차트 기준. 아니 아까 은지원 씨 뭐 팬들을 위해서는 달도 가겠다고 아까 저한테 막 그런 얘기 막 하시는 거 같아요. 달나라 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 뭐요? 아니 요걸로 해. 요걸로 끝낼 수 있는데 왜 달까지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또 달을 아니 아까 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명절에 거였는데. 딱히 뭐 하실 거 없잖아요. 명절에요? 집에서 뭐 간의 성공으로 이거나 만들지 뭐. 어떻게 공약 한번 가시겠습니까 은리따? 네 만약에 내일 멜론 10등 안에 들어갔다 아 그럼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40개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그럼 400개 가자. 400개요? 아니 이 좋은 일은 많이 해야지. 나영석 감독님 100개, 희열이 형 100개 해가지고 다 같이 즐겁자고 한 일, 어?
600개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신원호 PD님도 불러. 아 그럼 700개. 아니 신유정 PD 800개. 어, 신유정 PD님도. 그리고 아까 그 여배우님 감사하니까 900개. 100개 신현빈 씨도 아, 100개. 감사를 그런 식으로. 아 그런가요? 이제 900개까지 됐으니까 그럼 이왕 하는 거 1000개까지 맞추죠. 한 명도 감사. 누구 하는 거? 1000개요? 아니 지금 더 100개씩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 1000개를 지금 여기 스티커 붙이시고. 1000개는 이거 빚을 꼽다가 너 여기 굳은 살 나와요, 수원 씨. 이마트 나왔어. 대표님한테도 드리고. 뭐 어쨌든 기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 만약에 10등 안에 들면 그래도 주원 씨 지금 현실 가능한 공약. 그 다음에 10등 안에 들면 그 다음에 1등 공약도 1000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1등 하면은 달나라 가야죠. 아니 달나라 왜 가냐고. 아니 예전보다 달나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좋아졌어요. 됐어 이제 달나라는 금지어야. 아니야 스페이스 X 채널 15야 달나라 금지어라고. 스페이스 X에서 일론 머스크 그분이 어제 터졌어. 어, 어제 터졌대. 형 착륙하다 터졌어. 착륙하다 올라갔다 착륙. 3분의 1 3분의 1 세 개 쏘면 하나 터진대. 아이고 누가 터진다. 두 개 타야 되는데 이 사람. 아유. 그러면은 저희가 두 배 80개 아 100개. 100개? 100개 100개 그럼 내일 혹시 10등 안에 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딱 10, 10, 10, 12 100개 딱 찍고 왠지 100이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은데. 저기 뮤직비디오는 안 구워요? 아니 아 그건 구워드릴게요. 아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재진씨 구워서 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오늘 우리 은니다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0개 100개 내일 혹시 멜론 차트 멜론 차트가 내일 차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10위에 한 번이라도 진입하면 어. 네. 어, 이번 주 중에 아, 다음 주 중에 네네. 10위 안에 한 번이라도 진입을 하면 진입하면 저희가 40개가 아니라 100개 만들어가지고 또 그 순위에 맞춰서 그때 또 이벤트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맛이 아, 있네요. 어렵겠다. 알겠습니다. 자 접으면서 우리 은지원 씨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말아요. 활동 계획 있죠? 우리 스케줄 두 개나 잡혔잖아요. 네 일단 우리 나는 뭐예요? 어, 오늘 영, 전화 통화를 해주신 우리 감사한 정말 최고의 그 1등 공신이죠. 우리 유희열 작곡가님, 뮤지션님, 선배님께 인사차 또 인사드리러 유희열 스케치북 일정 잡혀 있고요. 네, 스케치북 와. TV 방송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분의 수고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 맞아요. 그분 말씀을 저희가 별로 못했네요. 네, 우리 아. 최고의 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가사를 써주신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 작사가님의 최고의 또 라디오 프로죠. 별이 빛나는 최장수 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라디오와 TV 저희가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팬분들 구독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박스 접으면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이벤트로 우리 활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채널 15의 라이브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저희 노래 뒤돌아보지 말아요 많은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힘입어 남은 활동 열심히 하고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제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